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5G, IT, 바이오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핵심 논리 중심으로 점검을 해보겠고요. 아울러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나름의 시각을 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별 핵심 포인트 및그 주요 종목 분석.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그리고 특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악재가 컸죠. 이런 그 대외적인 어떤 그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보겠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일단 그 수급체계가 강화됩니다. 어설픈 매도세가 이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도주의에 대한 윤곽이 더욱 뚜렷해지고, 아울러서 이번 어떤 그 악재를 통해서 뭐라 그럴까, 시장이 더욱더 단단해진다 볼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5G 테마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IT 역시도 마찬가지고, 뭐 바이오도 일부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그 흐름과 기회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린다면, 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자산은 굉장히 소중하죠. 그 자산을 우리가 그 투자를 할때 항상 그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거래소 코스닥 포함한 한 2천여 개 종목이 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먼저 결정이 됩니다. 그 우리가 바둑으로 따지면 이제 반상 최대의 곳이 되겠죠. 예, 가장 안정성과 이제 수익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투자를 배분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차원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사족을 단다면 지금 시장의 핵심은 역시 그 비메모리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 관련해서는 제가 또 유튜브 방송 통해서 많이 얘기했거든요. 비메모리 관련주들, 특히 이제 반도체 소재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핫한 게 지금 1월 들어서 가장 강렬하게 이제 부각되는 테마가 사실 2차 전지 테마거든요. 삼성 SDI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또 한번 자산 배분을 또 고려해 봐야 되겠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종목 볼 필요 없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유동성도 풍부하고, 그리고 뭐 CMO라든가 CMO라든가 혹은 이제 바이오 시뮬러 같은 경우는 어려운 영역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영역입니다. 그 CMO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세계 1위죠. 이거는 사실 그 파운드리 시장보다 더 쉬운 영역이어서 쉬운 종목 중심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구성을 한다면 뭐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번 조정을 통해서 종목을 좀 과감하게 좀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5G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점은 역시 이제 2020년도는 이제 해외향 그런 모멘텀도 굉장히 많죠. 약점은 뭐냐면 작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많이 오르면서 학습화가 된 거죠. 학습화로 인해서 또 이제 물량이 좀 꼬인 부분도 있고요. 여하튼간에 제가 이제 5G 솔루션 기준으로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난 이제 그 12월 중순 정도가 되겠죠.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뭐 이평선의 배열도, 그다음에 밀집도, 방향성 아주 뭐 두루 잘 갖춘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1파동 그리고 이제 그 3파동이 나왔고 5파동이 남았다고 이제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오늘 이제 그 전반적으로 다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죠. 시간은 다소 좀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충분한 이제 그 조정을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막 여기서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고,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보건력 자체는 좀 빠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역시도 여러분께서 시장의 어떤 그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자, IT 섹터에서는 역시 그 비메모리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비메모리의 출발은 뭐, 제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점서부터 이제 그 비메모리가 특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를 빼고, DB 하이틱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테스나라든가,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솔브레인, 혹은 이제 SF 반도체인데, 제2의 솔브레인이라든가 제2의 SF 반도체를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될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그 주력주에 AD 테크놀로지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좀 너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소 좀 공격적이지만,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동진 세미캠도 사실 그동안에 좀 소외가 됐죠. 소외가 됐는데,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뭐 결정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바이오 섹터에서는 이제 다양한 종목이 많아요. 뭐 섹터, 물론 아이템별로, 뭐 사실, 성공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데, 그게 사실 그 성공에 이르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CMO는 뭐 파운드리하고 이제 뭐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프로세스라든가 메커니즘 비슷하거든요. 오히려 파운드리 시장보다 좀 쉽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계 1위가 되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인 주도주고요. 황금성 유동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좀 매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이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잘 사지를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죠. 옛날에는 제가 주식을 처음 했을 때그 1990년에는 가격 대별로 상한가 비율이 다 틀렸어요. 근데 지금은 다 30%씩 동일한 거죠. 그런 것은 여러분들 그 우리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도 이제 삼성 바이오스는 이제 강세로 마감이 되는데요. 굉장히 많이 보죠. 삼성 바이오스 관련해서는 또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한두달 전서부터 올린 게 있어요. 삼성 바이오스 100만 원 논리에 대해서 설명이 된게 있는데, 이거 참고하시면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험 VIP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관리하는 게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또 참여를 해주셔서요. 그래서 아마 한 이번 주 정도에서 이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저희가 뭐를 판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이제 그 영업적인 얘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댓글도 달았는데요. 그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에서 갤럭시를 팔죠. 현대차에서 자동차를 팔고, 그 현대중공업에서 배를 팔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VIP를 팝니다. 저희에게 영업은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절실하죠. 그런 게잘 인연이 돼서 좋은 결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말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방송 맨 끝에 제 내용을 달았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건 이제 코스피 종합인데요. 지난 이제 작년이죠. 작년 8월 6일자로 사실 거래소하고 이제 코스닥하고 다 8월 6일자에 바닥을 아주 뭐 정겹 연돈날 같은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이때가 뭐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최악의 시점이었어요. 최악의 시점. 매도의 극점이라고 그러죠. 혹은 이제 우리가 세일링 클라이막스라고 그러는데, 매도의 극점. 그 주식이라는 게 바닥을 안다는 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는 거거든요. 이때 바닥을 찍고요. 일단은 미중 간 무역 전쟁이라는 그런 어떤 그 악재도 우리가 극복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도 사실 그 4차 산업의 흐름은 면면이 계속 이어졌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 외국인들이 이제 21일 동안 연속해서 5조 원을 순매도했어요. 이때 뭐 장이 뭐 무너진다 어쩐다 다 그랬고, 제2의 위기가 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도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얼만큼 오르냐는 그 조정을, 시련을 어떻게 극복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의 법칙이거든요. 얼만큼 오르냐, 어떻게 조정을 받았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이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에 결정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월 초에 또 이제 미국과 이제 이란 간의 전쟁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극복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차하게 제가 자랑한 건 아니고요. 이 당시에 제가 그런 회원분들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전쟁이 나더라도 집을 사야 된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과 그 이란과의 어떤 그 미국과 국지전, 이 국지전이 사실 그 4차 산업혁명 흐름을, 이제 이 도도한 흐름을 그 훼손시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그러고요. 그 우한 폐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사스도 경험했고 메르스도 경험했는데요. 그 대세는 영향을 별로 못 미쳤어요. 그래서 요번에 저는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한 방에 빠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야 되고 내일도 사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방송을 이제 저희 회원분들도 한 100여 분 가까이 듣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문자 보면 아시죠, 여러분들. 그 사실 사야 돼. 오늘 40% 사고 내일 60% 사러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내일도 마이너스 살 길을 준다. 물론 이제 주도주를 잘 사야 돼, 주도주를. 그래서 요번에 좀, 그, 우리가 손절매라고 좀 잘라내고 그러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픈 것을 좀 감내하고 주도주를 좀 바꾸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러한, 지금 작년 8월 6일서부터 몇 번의 어떤 시련이 있었다, 이런 것조차도 4차 산업혁명이 다 이겨내고 극복했던 그런 장세입니다. 우한폐렴으로 사실 그,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훼손될 가능성, 왜곡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고, 이유 같은 경우에 오늘 최악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최악의 상상력들이 많이 반영이 됐죠. 반영이 됐다는 것은 이제 매도할 사람들 많이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런 악재로 인해서 굉장히 단단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제 5G 한번 최근에 보고서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KMW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한국 투자에서 제가 한국 투자 나온 보고서를 다 봤어요. 했더니 약간 이제 개인 감정이 좀 달린, 좀그 개입된 것 같아요. 너무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 사사를 제거해야 되겠죠.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겠는데, 여하튼간에 1월 21일자 한국 투자 보고서인데요. 그 일단 4분기 실적이 안 좋아. 이거는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 보세요. 항상 기준은 시장의 파란, 시장의 절대 권력, 모든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 삼성전자의 가장 커다란 매력점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주식의 미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작년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역사를 좀 돌파한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반도체라든가 뭐 디스플레이 혹은 이제 뭐 스마트폰 관련주도 이렇게 지금 주도주급들 보면은요,
4분기 실적이 대부분 다안 좋은 거예요, 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해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거죠. 여하튼 간에 이제 KMW 이런 거 나쁜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올해부터 1분기서부터 이제 그 4분기까지 가파른 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뭐 카펙스라는 게 이제 뭐 설비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지난해 대비해서 뭐 10에서 30% 정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통신사 역시 또뭐 유지하고 또 증가한다고 보는 거죠. 여하튼 그 2019년 이후 지금까지 매출처 확대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고. 글로벌 매출처가 이제 커다란 이제 결정적인 모멘텀이 될수 있다고 보겠고요. 사실 오늘을 제외하고 KMW의 흐름은 굉장히 양호했어요. 거의 뭐 퍼펙트한 그런 흐름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이런 우한 사태라는 것은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비체계적 리스크라고 그러죠. 돌발악재거든요. 돌발악재는 사실 길게 안 갑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이제 그 KMW의 이제 투자 지표가 되겠는데요. 여하튼 간에 2019년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1,530억 정도고 예상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나왔고요. 올해 예상이 이제 그 3,150억인데, 만약에 한국투자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그 실적 실제치하고 전망치하고 좀 일치한다면 주가는 한 단계 크게 이제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KMW는 5G 관련주 중에서 많이 안 놀랐기 때문에 좀 낮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빠졌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것 같고요. 자, 이 오이 솔루션을 좀 나름대로 이제 기대를 좀 많이 했어요. 오이 솔루션 오늘 사실 그 보고서인데 좀 신한 투자금융에서 나왔는데 이 친구들이 좀안 좋게 쓴것 같아요. 그 여하튼간에 이제 그 매출액 전체는 좀 늘었는데 늘었는데 이제 그 뭡니까 그 지금 부품이죠. 통신 부품 매출액은 좀 많이 줄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내 5G 기지국 투자는 1분기까지는 이제 별로지만 2분기서부터 이제 본격화가 될 것이다. 요거는 이제 좋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역시 해외발이죠. 해외발 이제 모멘텀이 있다는 거고, 목표 주가를 이제 7만 원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뭐 7만 원 정도만 가도 일단은 뭐 1차적으로 대성공이라고 봐야겠죠. 이따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RFHRC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RFHRC를 좋게 보는 이유는 제가 사실 지금까지로 봐서는 실패했다고 제가 뭐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RFHRC는 다른 5G 관련주들하고 틀리게요. 2019년도 실적이 2018년도 대비 안 좋았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미 디스카운트가 뭐 디스카운트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뭐 잠시 보도록 하겠지만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게 그 RFHRC가 만약에 이게 반도체 관련주라면 굉장히 주가가 이미 많이 갔을 거예요. 뭐 원익IPS라든가 뭐 테스나라든가 혹은 뭐 테스죠. 테스 이런 것처럼 작년에 실적이 안 좋은 게 올해 좋아질 것 기대되는 것들이 많이 갔거든요, 반도체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5G가 이거 이뭐 사실 단순한 한 가지 사실이지만 이한 가지 사실로 해서 5G가 일단 그뭐 반도체 섹터에 비해서는 좀 낮다, 좀 약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좀그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적을 보면은 2019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대략 한 207억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작년이죠. 작년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그 4,200억입니다. 거의 더블이 나오죠. 역시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일치가 된다면 주가는 좀 상당히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차트를 제가 그 여러분들 그 캡처를 잡아서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실 예, 그냥 그 차트를 HTS를 틀어놓고 하면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이 움직이게 돼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저도 하루하루 시세에 이렇게 자꾸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힘들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 캡처를 잡아서 많이 말씀드린 겁니다. 여하튼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이 솔루션 기준으로 본다면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예상이 되는데 이제 돌발악재가 나왔는데요. 워낙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여기서 뭐 크게 뭐 하락할 가능성도 희박하지 않나 싶은데요. 여하튼간에 뭐 오이소룸 좋게는 보고 있어요. 좋게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을 통해서 잘 감안해 보시고, 뭐 굳이 우리가 따라가면서 팔고 뭐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KMW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앞에 이제 사실 10월달, 11월달까지 12월 초만 하더라도 물량이 많이 꼬였는데, 12월 이후서부터 가격 조정을 마무리 짓고서부터는 물량 소화가 굉장히 원활했어요. 사실 오늘만 아니면 굉장히 여기서는 뭐 장대 뭐 양봉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양호한 그런 모습인데, 역시 이제 돌발적인 악재에서 좀 빠지고 말았는데요. 오일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 뭐냐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타기 개념이라고 할까,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하고, 그럴 바에는
제가 이제 지금 그 삼성 SDI 뭐 녹음을 좀 전에 지금 아마 그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관련주들, 특히 뭐 비메모리라든지 이런 관련주들 한번 여러분께서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RFHRC도 지금 오늘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역시 그 그냥 조정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제가 보기엔 길게 보면은 뭐 RFHRC뿐만이 아니라 길게 보면은 5G 전반이 괜찮고요. RFHRC는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2019년 실적이 2018년보다 못했고, 그리고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겠는데,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많이 일치한다면 RFHRC 굉장히 많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그 뭡니까, 포트폴리오의 우선순위를 감안하면, RFHRC가 이제 몇 순위 정도 될까? 이거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노와이러스는 뭐 굉장히 양호한 그런 흐름이죠. 이노와이러스도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그래서 5파동이 뭐 충분히 가능했는데 좀 조정받고 있고, 서진 시스템도 뭐 양호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비메모리 관련주들의 핵심이 사실 DB 하이틱이라든가 뭐 테스나 이런 거죠. 테스나는 이제 그 반도체 후공 중에 테스트 장비고, 뭐 솔브레인은 이제 반도체 소재의 뭐, 왕이죠. 뭐 삼성자는 삼성자급은 아니지만 뭐 중견 기업체에서는 사실 그 솔브레인은 뭐 대단하죠. 역사를 좀 돌파했고요. 그게 단지 뭐냐 기업이 분할된대요. 그러면 이제 그 투자 회사하고 이제 사업 회사로 나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분 비율대로 그 날아가질 거예요. 그런데 투자 회사를 팔아야 돼요. 투자 회사를 받자마자 주식을 받자마자 투자 회사를 바로 전량 매도해서 사업 회사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각선 우하다라면 동진세미켐이라고 있는데 사실 솔브레인이 그런 어떤 그 불확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기가 동진세미켐 쪽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SF 반도체는 이제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좀 부담이 된것 같고요. AD 테크놀로지도 우리가 길게 본다면 괜찮아요. 길게 본다. 오늘도 뭐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고 견조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시간이 지남지날수록 핵심주는 계속 매수가 매수를 강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호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사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뭐를 강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 못해요. 대형주는 사라고 그러죠. 제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 사라고 그러거든요. 강하게. 그렇죠. 그럼 뭐그 대형주니까. 근데 중소형주는 제가 그참 애매합니다. 그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흐름 정도로 우리가 파악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가 한두달 전에 목표가 100만 원 주제로 100만 원 이상도 갈수 있죠. 보시면 오늘도 뭐 강세로 오늘도 뭐2% 정도 이상으로 끝났는데요. 이 작년에 11월 달 죄송합니다. 2018년도 11월 달에 사실 그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있어요. 거래까지 멈췄는데 이때 이거로 인해서 매도세 상당 부분이 이탈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력들은 언제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느냐면 그 악재 크기가 큰 곳으로 큰 세력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악재와 불신에 의해서 매집이 된다고 그런 거죠. 악재 크기가 큰 클수록 큰 세력이 달라붙고요. 삼성 바이오스가 이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저는 뭐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만큼 가는 거죠. 여기가 평균 매수 단가가 대략 한 30만 원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럼 30만 원 곱하기 몇 배를 해야 될까요? 뭐 제가 보기엔 3배 이상, 최소한 3배 이상을 해야 되겠죠. 저희는 하여튼 100만 원 이상 간다고 보는 거죠. 이제 매수가 매수로 강하는 단계고요. 아래 그림을 보면 이제 그 영업이익하고 매출 관계인데요. 2019년도죠. 작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 한 270억이에요. 270억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2천억이 넘습니다. 2천억이. 만약에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비슷하다면 주가는 당연히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MO하고 이제 바이오 시뮬러 사업을 하는데, CMO 사업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바이오 기업들 삼상에 성공하느냐, 마느냐. 그 사실 어떻게 합니까? 의사들도 몰라요, 사실. 근데 그 삼성 바이오스는 굉장히 쉬운 기업이다. 쉬운 적만을 제압하라. 제가 이제 강조를 했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증권왕, 제너럴 로브가 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요. 결정적인 힌트죠. 셀트리온이 역사적 고점 10만 원을 돌파하고 이제 38만 원까지 급등을 할 때, 이 당시에 여러분들 그 실적을 보시면요.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사이에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2016년도 영업이익이 2,400, 2,500억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5천억이 넘어가죠.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더블이 나죠. 100% 이상 되죠. 아까 앞서 이제 삼성 바이오스는 거의 10배가 나, 10배, 1000%. 얘는 100%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께서 한번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체험 VIP 관련해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그 여러분들 그
그 3개월에 100만 원이면 뭐 물론 제가 아주 소액 투자하신 분한테 부담되지만요. 여러분들 투자 금액 감안해서 예, 사실 저큰 돈이 아니라고 보고요. 여하튼간에 저희가 약속드리고 싶어서 100% 돈을 벌어들인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련되고 논리적이고 어른답게 애들처럼 말고 애들처럼 잡주라든가 투기지 이런 거 단타매 이런 거안 하고요. 어른답고 세련되게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주도주 논리에 입각해서 리딩을 해드리니까요. 한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